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2학년 영어 담당교사 강성호 영어쌤입니다. 영어 1 오늘의 강의 진도는 모의고사 18번부터입니다. 자, 18번 어휘입니다. Do me a favor, 부탁을 들어주다. 자, 어를 꼭 써야죠. 이거 어를 빼면 뜻이 달라져요. 그때 어를 빼면 웃기는 소리 작작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를 꼭 넣어주세요. 자, workshop, 직무연수. 자, take, 데려가다. step, 직원이죠. lecture, 강연입니다. inspiring, 고무시키는. take a course 하면은 이제 강의를 듣다 이런 뜻입니다. to a similar course는 유사한 강의를 들었다 이 말이죠. still 여전히. 자, be in contact with는 연락하다. contact 연락이죠. a number. 자, a number는 여기서는 그 폰 넘버입니다. 전화번호죠. appreciate 감사하다. assistance 도움입니다. 자, 18번입니다. 목적 찾기죠.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ar Tony, 친애하는 토니에게 I'm writing. 아, 나는 글을 쓰고 있어요. To ask if. 자,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외대의 뜻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보기 위해서 나는 글을 쓰고 있어요. You could possibly do me a favor. 자, do me a favor. 나의 부탁을 들어주다. 당신이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물어보기 위해서 나는 글을 쓰고 있어요. For this year's workshop. 자, workshop은 직무연수죠. 올해 직무연수를 위해서 We would really like to. 자,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We would really like to take. 우리는 데려가고 싶어요. 누구를 데려가고 싶어요? All our staff. 우리 전 직원을 데려가고 싶어요. 어디로? 자, on a trip to Bridgend. 자, Bridgend로 가는 여행으로 우리 전 직원을 데려가고 싶어요. 뭐 하기 위하여? To learn more about new leadership skills in the industry. 산업체에서 새로운 지도자 정신, 기술에 대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Bridgend로 가는 여행으로 우리 전 직원을 take 데려가고 싶어요. I remember that. 나는 데치얼리아를 기억하고 있어요. Your company took a similar course last year. 자, 당신의 회사가 last year, 작년에 similar course, 비슷한 과정을 took, 수강했다는 사실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include lecture, 어떤 강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한 강의? An Australian lady, 한 오스트리아 여자에 의해서 행해진 강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you all found inspiring. 당신 모두 다, 여러분 모두 다 고무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아, 굉장히 고무적이다, 자극적이다.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한 오스트리아 여자에 의한 강의를 그 과정은 포함을 했어요. 자, are you still in contact with her? 자, still 여전히. 자, contact라는 건 연락을 하다. 자, her는 누굽니까? 그쵸, 강의를 맡았던 그 고무적인 오스트리아 여자죠. 그 여자 강사와 여전히 연락을 하니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런 말이죠. 자, do you think that, 너는 대절이야라고 생각하니? You could possibly renewable a number. 여기서 넘버는 뭡니까? 그냥 번호 아니죠. 그렇지, 전화번호죠. 내가 전화번호를 갖기를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 could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아직 안 알려준 거야. 여기서 a number라는 거는 그녀의 전화번호입니다. 와, 이메일 어드레스 또는 이메일 주소를 내가 갖도록 네가 허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직 허락 안 한 건데 허락해 줄래? 이런 말이죠. 결국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알려줘. 이거 연락처 알려달라 이거죠. I would really appreciate your assistance. 자, assistance 도움. 너의 도움을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할게. Kind regard, Luke Schrader. 자, 그럼 18번 정답 몇 번이죠? 그렇죠. 2번이죠. 연수 강사의 연락처, 전화번호나 이메일에 대해서 문의하는 내용이니까 18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스피치 연설문. 대여란 단어 좀 알아둡시다. 대여라는 거는 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여, 감히 뭐뭐하다. 자, break eye contact with. 자, 이 break eye contact라는 건 눈을 떼다입니다. 뭐뭐로부터 눈을 떼다 이 말이죠. eye contact가 눈 접촉이거든요. 눈 접촉을 깨다 이 말은 눈을 떼답니다. For fear of ing, 뭐뭇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lose one's place는 연설한 부분을 놓치답니다. 자기 진도를 놓쳤다 이 말은 연설한 부분을 놓쳤다 이 말이죠. get through란 단어 꼭 알아둡시다. 뭐뭇을 끝내다.
메이크업 프로브는 놀림거리, 웃음거리로 만들다. 풀이 바보죠. 누군가를 바보로 만든다는 것은 웃음거리로 만든다 이겁니다. 엔타이어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볼룸, 강연장이죠. 클랩, 박수치다. 자, 로우, 줄입니다. 치어, 환호성을 지르다. 베얼리란 단어 알아둡시다. 베얼리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간신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니까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Keep oneself from, 스스로 뭐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19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앨리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경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는 수능 문제 잘 나옵니다. 요즘 잘 좀 봐주세요. 자, 앨리스 룩업. 앨리스가 위를 쳐다봤습니다. From a speech, 그녀의 연설문으로부터, for the first time, 난생 처음으로, since 뭐뭐 이래로, she began talking, 그녀가 말을 시작한 이래로. 자, 그녀가 연설을 시작한 이래로, 난생 처음으로, 연설문으로부터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She hadn't dared, 자, dare라는 건 감히 뭐뭐하다. She hadn't dared to break eye contact with the world on the page. 자, 여기서 break eye contact with라는 표현을 알아둡시다. 뭐뭐로부터 눈을 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 있는 쪽수에 있는 단어로부터 감히 그녀의 눈을 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she finished, 그녀가 연설을 끝날 때까지. 자, for fear of ing, 뭐뭐를 두려워하여. For fear of losing her place라는 거는 연설한 부분, 그 연설 부분을 놓칠까봐 두려워해서 감히 그 페이지에 있는 단어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떼지 않았다 이 말이죠. Actually, 실제로 she had just hoped for two simple things. 단지 두 가지 간단한 것만 바랬을 뿐이다. 어떤 것? Not to lose the ability to read during the talk. 말하는 동안에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는 것. 또 어떤 것? To get through it. 자, 여기서 it이라는 건 뭡니까? 연설이죠. 자, get through란 표현 알아둡시다. get through는 끝내다 이런 뜻입니다. 연설을 끝내는 것, 뭐하지 않고, without making a fool of herself. 자, 스스로 바보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놀림감이 되지 않고 연설을 끝내는 것, 말을 하는 동안에 읽는 능력을 잃지 않는 것, 단지 이 두 가지 것만 그녀가 바랬을 뿐이다 이 말이죠. Now the entire volume. 자, 이제 전체 강연장 사람들이 was standing, 일어났고, clapping, 박수 쳤다. 그렇죠, 박수 치면서 일어났다. 분위기가 바뀌었네. It was more than she had hoped. 그녀가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 Smiling brightly. 여기에 이제 결정타가 나옵니다. 밝게 웃으면서 she looked at the familiar faces in the front row. 그녀는 앞열에 있는, 첫열에 있는 친숙한 얼굴들을 쳐다봤다. Tom clapped and cheered. Tom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Look like라는 거는 뭐뭐처럼 보였답니다. Barely는 seldom의 뜻입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간신히 뭐뭐하다. 자, keep from ing는 뭐뭐하지 못하게 막다 이겁니다. 되죠? 그래서 간신히 달려가서 껴안아주고 축하해주는 자신의 모습을 간신히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은 달려가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껴안아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거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 She couldn't wait to hug him too. 자, she는 앨리스고, him은 탐이죠. 앨리스도 탐을 껴안아주는 걸 기다릴 수 없었다. 이거 아직 껴안아준 거 아니죠? 1번, nervous, 긴장한, delighted, 기쁜. 이게 정답이죠. 강연 처음에는 되게 긴장했는데, 박수 받을 땐 기뻤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embarrassed, 당혹한, scared, 무서운. 3번, amazed, 놀란, annoyed, 열받은. 4번, hopeful, 희망찬, disappointed, 실망한. 5번, angry, 예, 화가 난, grateful, 감사하는. 자, 20번 어휘입니다. career, 일, 경력. look forward to ing, 뭐뭐를 손꼽아 기다리다, 학수고대하다. 자, annual, 1년마다의 report 보고서. 자, organization, 조직입니다. statistic, 통계. standing, 순위입니다. progress, advance, 발전. development, 발전. distraction, 이제 주의 산만입니다. focus on, concentrate on, 집중하다. improve, enhance, 나아지다, 향상하다. look back, 되돌아보다. encourage, 격려하다. The you of a week, month, or a years ago. 자,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전에 여러분입니다. you 앞에도 더를 붙일 수가 있어요. The you of today. 그 이거는 오늘날의 여러분이라는 뜻이죠. 자, 20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글의 요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When I started my career, 내가 나의 경력을 시작했을 때, I look forward to the annual report. 나는 연례 보고서를, annual report, 연례 보고서를 학수고대 했다. 자, 어떤 보고서? From the organization, 조직으로부터 온 연례 보고서. Showing 이하는 앞에 있는 report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를 보여주는? Statistic 통계죠. For each of each leader, 그 조직의 지도자. 그 조직의 지도자 각각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조직으로부터 나온 연례 보고서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자, as soon as 주어동사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I received them in the mail. 자, 내가 메일로 그것들을 받자마자 I would look for my standing. 나는 나의 등수, 나의 위치를 찾았고 and compare my progress with the progress of all the other leaders. 자, 나의 발전, 자, progress, advance, 발전이죠. 나의 발전을 나머지 지도자의 발전과 compare, 비교했습니다. 자,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했습니다. 내 등수는 이 정도인데 나머지 지도자의 등수는 몇 등일까? 비교했다, 남과 비교했다 이겁니다. After about 5 years of doing that, 자, doing that이라는 거는 나랑 남이랑 비교하는 거죠. 나랑 남이랑 비교하는 그런 행동을 5년 동안 한 이후에 I realize, 나는 깨달았습니다. How harmful it was, 그런 행동, 나와 남을 비교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나는 깨달았습니다. Comparing yourself to others. 자, 남들과 당신을 비교하는 것은 is really just a needless distraction. 정말로 needless, 쌀데기 없는 distraction, 주의 산만이다. 자, 그 결국은 너 자신을 남이랑 비교하는 것은 정말 쌀데기 없는 주의 산만이다. 너 자신을 남이랑 비교하지 말아라. 이게 이 글의 요지죠. 필자의 주장, 요지는 바로 얘입니다. 이걸 잡아야 해. 이런 게 실력이야. 자, the only one you should compare yourself to is you.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여러분 자신이다. Your mission, 당신의 임무는 to become better today than you were yesterday. 어제의 너보다도 오늘의 더 나은 너가 되는 것이 너의 임무다. You do that, 당신은 그런 일을 한다.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자, focus on, concentrate on, 집중하다. 자, focusing on what you can do today to improve and grow. 자, 향상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것, 자, what, 뭐뭐인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당신은 그런 일을 한다. Do that enough, 충분히 그렇게 하시오. And 그리고 if you look back, 당신이 되돌아본다면 and compare the you of a week, month, or years ago to the you of today. 오늘날의 여러분을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전에 여러분과 비교한다면 you should be greatly increased by your progress. 자, progress, advance, 진보, 발전이죠. 당신의 발전에 의해서 당신은 크게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뭐 하라는 소리예요? 1번이죠.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On one occasion, 한때, concept, 개념. 자, 버퍼는 완충물입니다. 자동차 보면은 앞이나 뒤에 버퍼, 즉 완충물이 있죠. Get to, 도착하다. Destination away, 뚝 떨어져 있는 목적지. Predict, 예측하다. Stay on green이라는 신호등이 녹색등 상태다. In front of, 뭐뭐 앞에. Put on one's brake. Brake는 제동기죠. 제동기를 밟다. 자, keep from ing, prevent from ing, 막다. Crash, 추돌하다. 자, act as, as는 뭐뭐로서 자격이죠. 뭐뭐로서 작용하다. Respond, 반응하다. Adapt는 적응하다. Friction, 마찰입니다. Friction of doing the essential. Essential은 필수적인 일이죠. 필수적인 일을 할 때 마찰이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Reduce, 줄이다. 자, expected, 기대가 된. 인데 앞에 on이 들어갔네. Unexpected는 기대가 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Definite, 확실한. Relationship은 관계입니다. 자, 21번입니다. Picture chain creating a purpos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 one occasion, 한때 I was trying to explain the concept of a purpose to my children. 자, to my children, 나의 아이들에게 the concept of a purpose, 버퍼의 개념, 완충물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중이었다. 버퍼라는 거는 차의 앞과 뒤에 있는 완충 공간이 버퍼죠. We were in the car together at the time. 자, at the time, 그 당시에 우리는 차에 함께 있었다. And I tried to explain the idea. 자, 여기서 the idea는 버퍼라는 생각, 아이디어죠. Using a game, 게임을 이용해서 그 생각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중이었다. I said, 나는 말했다. 삽입절입니다. Imagine that, 대절이야라고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We had to get to our destination. 자, get to라는 표현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Destination 3 miles away 하면은 3마일 떨어진 우리의 목적지죠.
자, without stopping, 멈추지 않고. 자, 멈추지 않고 3마일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을 해야 한다 라고 상상을 해봐 라고 나는 말했다. We couldn't predict what was going to happen in front of us and around us. 우리 앞과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었어. We didn't know how long the light would stay on green. 자, stay on green은 신호등이 녹색불인 상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호등이 녹색불이 켜진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 or 또는 if 뭐뭐인지 아닌지. 자, the car in front 앞차가 would suddenly put on its brake. 자, put on one's brake는 제동기를 밟다. 앞차가 그 제동기를 갑자기 밟을지 아닐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 자,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 keep from ing는 prevent from ing와 같아요. 막다 이런 뜻입니다. crash는 추돌하다죠. 추돌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was to put extra space between our cars and the car in front of us. 우리 차와 앞차 사이에 extra space 여분의 공간을 두는 것이었다. 부정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쓰였습니다. 명사적 용법이죠. This space, 이 공간, 이 여분의 공간은 act as 뭐뭐로써 작용한다. A buffer, 완충지대로써 작용을 한다. It, 자, 이 공간, 즉 버퍼입니다. 버퍼, 완충지대라는 이 공간은 give us time, 우리에게 시간을 준다. 무슨 시간? To respond and adapt to any sudden moves by other cars. 다른 차에 의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반응을 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 Similarly, 유사하게도 we can reduce the friction of doing the essential. 자, 이 friction이라는 건 마찰입니다. 각주에 나와 있죠. Friction of doing the essential 하면은 필수적인 일을 할 때의 마찰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터와 삶에서 필수적인 일을 할 때의 마찰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simply by creating a buffer. 단지 버퍼를 만들어냄으로써, 즉 완충지대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일을 할 때 마찰을 우리는 줄일 수가 있다. Friction, 마찰이죠. 자, 1번, Knowing that learning is more important than winning. 학습이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2번, Always being prepared for unexpected event. 자, 이 기대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사건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것. 3번, Never stop what we have already started. 우리가 이미 시작한 것을 절대 멈추지 않는 것. 4번, having a definite destination when we drive.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분명한 목적지를 갖는 것. 5번, keeping peaceful relationships with others. 남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 여기서는 유비무환이죠. 앞차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해야 한다. 정답은 2번, always being prepared for unexpected even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퀴즈 답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출석 퀴즈 답을 강성호 선생님께 꼭 기한 내에 제출 완료해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해당 일의 수강 신청은 무효가 되고 출결 상황은 무단결석이 됩니다. 만약에 어려우면 강성호 선생님께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강성호 선생님 연락처는 010-7935-2495번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2학년 영어 담당교사 강성호 영어쌤입니다. 영어 1 오늘의 강의 진도는 모의고사 22번부터입니다. 자, 22번 어휘입니다. 자, 미디어 인더스트리 매체 업계입니다. Capable 유능한, single minded 목적이 하나인 Pursuit, 추구, Profit, 이익, Shareholder Value라는 건 주주 가치입니다. Shareholder가 주주거든요. Nature, 본질, 자연이죠. Public Airwave, 공중파, Digital Spectrum, 뭐 그건 똑같고 Unlimited Access, 자, Limited가 제한된인데 언이 들어갔죠? Unlimited Access 하면은 무제한 접근입니다. Priceless, 매우 중요한. List가 들어가면 보통 반대말인데 얘는 예외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Asset, 자산, Necessary, 반드시 뭐뭐하다, Carry, 수반하다, Long Lasting, 장기간에 걸친, The Public Good, 공공의 이익입니다. Responsibility, 책임, Promote, 증진시키다, 촉진하다, Facilitate, 촉진하다. 자, 2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 요지 찾기 문제는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이거 요령은 일단 but, however, 역접을 나타내는 말을 찾으면 그 뒤에 정답의 단서가 나옵니다. Many of the readers I know, 내가 알고 있는 지도자 중에 많은 사람들, 어디에서? In the media industry, 저희 매체 산업에서. 매체 산업에서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은 intelligent, 똑똑하고, capable, 유능하고, and honest, 정직합니다. But, 그러나, 선생님이 but 다음에 잘 보라고 했죠. They, 여기서 they는 누굽니까? 자, many of the readers I know,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도자죠. 자, 내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지도자들은 a leader of company, 어떤 회사의 지도자일 뿐이다. 이런 말이죠. 이 single-minded라는 표현 알아듣자. single-minded라는 건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single-minded. shareholder value라는 거는 주주가치입니다. shareholder라는 말 자체가 주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떤 회사, that 이하인 회사, appear to는 무엇으로 보이다. appear to have only one purpose, 단지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목적? The single-minded pursuit.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는 추구, 뭐에 대한 추구? short-term profit, 단기간의 수익과 shareholder value, 주주 가치. 단기간의 수익과 주주 가치라는 목적이 딱 하나만 갖고 있는 추구인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의 지도자들일 뿐이다. 그들은. However, 그러나, 자, 그 뒤에 보라고 했죠. But이나 however 뒤에는 그 순위의 요지가 나타난다. I believe that. 나는 대쩔리야 라고 믿고 있다. The media industry. 자, 이 매체 산업이라는 것. By its very nature. 그 본질과 role in our society and global culture. 우리의 사회와 전 세계적인 문화에 있어서 그 본질과 역할에 있어서 매체 산업이라는 것은 must act, 행동해야 한다, differently, 다르게. 누구보다도 than other industry, 다른 산업보다도 매체 산업은 좀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 must란 말은 당위성입니다. 여기에 그 순위의 요지가 나타났죠. 요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but이나 however 다음에 나오는 문장 must, should 같은 말과 연결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Especially because, 특별히 뭐뭐이기 때문이다. They, 그것들이 have the free use of our public airwave. 자, airwave라는 건 뭡니까? 공중파죠. Public airwave는 공중파입니다. Public good이라는 건 공공의 이익이죠. 왜냐하면은, 특별히 왜냐하면 그것들이 have the free use of our public airwaves. 이 공짜 공중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our digital spectrum, 우리의 digital spectrum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have almost unlimited access to our children's heart and minds. 우리 아이들, 여기 아이들 장난감 있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심성에 거의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요지는 뭡니까? 결국은 다른 것보다도 그 매체 산업, 미디어 산업은 공익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These are priceless assets. 자, 이것들은 priceless, 아주 중요한 asset, 자산이다. 원래 리스가 들어가면 부정어인데 얘는 좀 특별합니다. priceless는 아주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And 그리고 the right to use them.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to use는 right를 꾸며줘.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should necessarily carry,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뭘 수반해야 한다? serious, 진지하고 long lasting, 오랫동안 지속되는 responsibility,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 뭐하기 위하여? to promote the public good. 자, public good이라는 단어 꼭 알아둡시다. 이게 공공의 이익이죠. 이 글의 요지입니다. 공공의 이익, the public good. 공공의 이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심각하고 길게 지속될 수 있는 책임감을 수반해야 한다. 그렇죠? 매체 산업이라는 건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왜? 어린 아이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Our children's hearts and min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애들 장난감 보이죠? 자, 결국 뭐야? 결국은 이 매체 산업이라는 거는 공익에 증진할 책임이 있다. 마지막 부분에 정답이 나와 있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단어입니다. In addition to, 뭐뭐 외에도, 뭐뭐와 더불어.
자, meet가 만나다는 뜻도 있지만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뜻이 있습니다. A wide range of, 광범위한, 이제 range가 범위죠. participate in, partake in, take part in, 참가하답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 participation 하면 참가고 participant는 참가자입니다. relax, 휴식하다, relaxation, 휴식. release, 분출, 분출하다. tension, 긴장. spectator, 구경꾼. entertainment, 오락입니다. 엔터테이너가 연예인이죠. electronic, 전자의. 자, amusement는 오락이죠. 아까 전에 엔터테인먼트랑 같은 뜻이네. 어뮤즈먼트 파크는 놀이공원입니다. 자, significant, 중요한. play, motivation은 뭐 놀이 동기입니다. be based on, 어디어디에 기초를 두다. 자, need라는 거 욕구죠. 그래서 be based on the need 하면은 욕구에 기초하다. channel, 이 단어 중요합니다. 통로야, 패시지, 통로. hostile, 적대적인. hostility, 적대심. aggression, 공격. aggressive, 공격적인. High risk는 리스크가 높다, 즉 위험 높은, 고위험에 이런 뜻입니다. Struggle against는 맞서 싸우다, struggle 투쟁하다, against 대항하여. Opportunity 기회입니다. Cooperate 협력하다, cooperation 협력. 자, economic 경제의 트렌드는 동향, 성향이죠. 2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글의 주제 찾는 문제입니다. 자, 주제를 찾으려면 뭘 먼저 찾아야 해? 자꾸 반복되는 핵심어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키워드를 품고 있는 문장을 우리는 topic sentence 주제문이라고 하고, 그 주제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다. 자,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자, 뭐에 더하여, in addition to the varied forms, 다양한 형태와 더하여. 자, 어떤 형태? That recreation may take, recreation이 취할 수 있는. 자, recreation이라는 것, 이 recreation이라는 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더하여, it, 그것, 즉 recreation이라는 것은 also meet, 또한 충족시킵니다. 뭐를 충족시킵니다? A wide range of individual need, 넓은 범위, 광범위한 개인의 요구와 interest, 흥미를 충족시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many participants, 많은 참가자들이 take part in, 참가합니다. 어디에? Recreation, recreation에 참가합니다. As a form of는 뭐뭐의 형태로서, 자, 뭐의 형태로서? As a form of relaxation, 자, 휴식의 형태로서. 또 뭐로서? Release, 분출구. 자, 뭐로부터의 분출구? From work pressure or other tension, 자, 직장 내의 압력이나 또는 다른 긴장, 으로부터의 분출구. 그리고 이완, 휴식의 형태로서 recreation에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합니다. Take part in, partake in, 참가하다는 뜻이죠. Open, 자주. They may be passive spectator. 자, passive 수동적인 spectator, 구경꾼입니다. 자주 그들은, 자, maybe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수동적인 구경꾼일지도 모릅니다. 뭐에 대한? Of entertainment, 연애, 오락에 대한. 자, entertainment는 오락이죠. 우리 아까 전에 amusement랑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Electronic 하면 전자적인 이란 말이었죠. 자, provided, 제공되는. 누구에 제공되는? By television, movie or other form of electronic amusement. TV나 영화나 다른 형태의 전자적인 오락거리에 의하여 제공이 되는 그러한 수동적인 오락의 구경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죠. However, 그러나, 장상 버시나 however 다음에 잘 보라고 했죠. 글쓴이의 요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significant, 중요한 플레이 모티베이션에다가 놀이 동기들이라고 써요. 자, be based on 어디어디에 기초를 두다. 자, the need에다가 욕구라고 써요. 자, are a significant play motivation, 다른 중요한 놀이 동기들은 are based on the need, 어떤 욕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욕구? To express creativity, 창의성을 표현할 욕구. 또 to discover, 그쵸, discover, 2가 또 빠졌죠. To discover hidden talent,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 또 to죠. 지금 등이 접속사 OR 앞뒤에 to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병력구조야. To pursue excellence in varied forms of personal expression, 개인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 탁월감을 추구하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창의적을 표현하기 위한 요구에 다른 중요한 놀이 동기는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굉장히 뭐 창의적인 표현이라든지 좀 약간 긍정적인 밝은 쪽의 면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밝은 쪽의 면이 앞부분에 나왔다는 걸, 레크리에이션이나 놀이 동기에 대한 밝은 쪽이 나왔다면 그 뒷부분엔 좀 어두운 쪽이 나오겠지. 자, 봅시다. 그 다음, For some participants, 자, 몇몇 참가자들에게는 Active Competitive Recreation, 활동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May offer channel, 통로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자, 뭐를 위한 통로? 자, For, 또 등위 접속사 For, 두 개의 For가 병렬구조로 나란히 연결된 게 보여야 합니다. 되죠? 자, 몇몇 참가자들에게는 활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레크리에이션이 releasing hostility and aggression. 자, hostility, 적대감입니다. aggression, 공격성이죠. 적대감과 공격성을 release, 분출하기 위한 통로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for struggling against others or the environment in adventurous high-risk activities. 모험적이고 고위험도,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있어서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 대항한 투쟁을 위한 통로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좀 밝은 내용, 뒷부분은 좀 어두운 내용, 두 개가 서로 대조를 이룬다는 게 보여집니다. 아,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플레이 모티베이션이 긍정, 부정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구나. 밝은 면, 어두운 면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구나. 서로 알 수 있다는 거죠. Others enjoy recreation. 이 세 번째 이유네. 다른 사람들은 recreation을 즐깁니다. That is highly social. 아주 사교적인 recreation을 즐깁니다. 자, 여기서 동사 1번 있고 그 다음에 provide 동사 2번 있습니다. 또 어떤 recreation? Provide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해주는 recreation. 자, for ing, for ing. 두 개 ing가 등위 접속사 or 앞뒤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게 눈에 보여야 합니다. 무슨 구조? 병렬 구조죠. 자, in group setting, setting은 환경입니다. 그룹 환경 속에서 남들과 협동을 하고 또는 자,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사교적인 recreation을 다른 사람들은 즐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recreation을 즐기는 세 번째 이유가 되겠죠. 벌써 지금 ABC 세 가지 이유가 나왔어. 결국은 정답 몇 번? 2번이죠. recreation 참가를 위해서는 various motivation, 다양한 동기가 있다. 우리 ABC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1번은 무슨 뜻입니까? Effects of recreational participation on memory. 자, 기억력에 대한 recreation 참가의 효과, 뭐 recreation 많이 참가하면 기억력 좋아진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3번, importance of balance between work and leisure. 자, leisure는 여가입니다. 일과 여가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 뭐 워라벨, 뭐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4번은 뭡니까? 자, social factor, 사회적인 요소, 무슨 요소? 자, promote는 홍보하다, promoting the recreation movement, recreation 운동을 홍보하는 사회적인 요소, 자, 홍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5번은 뭡니까? Economic trend는 경제적인 동향입니다. Affecting, 악영향을 미치는, 뭐에? Recreational participation. Recreation 참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성향, 동향? 뭐, Recreation 참가 많이 하면 참가하기가 많이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단어 정리입니다. Ingredient, 성분, 재료죠. Regulate, 규제하다. Regulation, 규제. 스위트너, 이 단어 중요합니다. 달짝지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감미료입니다. 감미료, 설탕 같은 거. 자, 푸시다운이라는 거는 밀어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목록 아래로 파더, 더 넓게, 더 심화되게 밀어내리다 이런 말이죠. 리드는 초래하다, 코우즈의 뜻이고, 리콰이어, 요구하다, 리커먼트, 요구입니다. 자, 푸딘, 삽입하다, 인서트고, 소스 오브 슈거, 슈거는 당분, 설탕의 원료 이 말이죠. 모티브 동기입니다. 모티베이션 동기고. 자, 컨베이 전달하다. 자, 퍼라는 거는 뭐뭐 마다 이런 뜻입니다. 1분 마다, 1시간 마다 이런 뜻이죠. 서빙 하면은 1회분입니다. 1회분을 서빙이라고 불러요. 에디드 슈거, 추가된 당분, 첨가당. 인테이크, 안으로 집어넣기, 섭취입니다. 설탕 집어넣으면은 커피가 달짝지근해지죠. 네, 만약에 커피에다 당분, 설탕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블랙커피는 씁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찾는 것은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If a food contains more sugar, 만약에 어떤 음식이 더 많은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면 than any other ingredient. Ingredient는 재료죠. 다른 재료보다 설탕을 더 많이 음식이 포함하고 있다면
Government regulation, 이 정부 규제라는 거는 required, 대절이야라는 걸 요구합니다. Sugar should be listed first on the label. 네, 설탕이 라벨지 맨 처음에 목록이 지어져야 한다. 라고 요구합니다. 자, 주절 동사에 require 같은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추천, 권고하는 동사가 나온다면은 대절 속에 주어 should 동사원형이 나오고 이때 should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매실주스 있는데 매실주스에 설탕이 60%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 설탕이라는 성분을 제일 먼저 목록 위에다 써라 이겁니다. 다른 재료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But 그러나 자, if a food contains several different kinds of sweetener. 얘들아, 스위트너가 뭐니? 스위트너라는 거는 감미료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흑설탕, 구연산, 아니면 백설탕 이런 것도 다 감미료죠. 달짝지근하게 만드는 거야. 자, 푸시다운이라는 건 밀어내리다 이겁니다. 각각의 항목을 목록 아래로 밀어내린다 이런 말이죠. 자, 만약에 어떤 음식이 다른 몇 가지 다른 종류의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day, 즉 여기서 day라는 건 몇 가지 다양한 종류의 감미료는 can be listed separately, 개별적으로 목록이 정해집니다. 흑설탕 2%, 구연산 3%, 백설탕 5% 이렇게 개별적으로 목록이 지어집니다. 그 사실은 push each one farther down the list, 각각의 항목을 목록 리스트 훨씬 더 아래로 밀어내려버립니다. 굳이 설탕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설탕처럼 맨 위 목록 위에 써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This requirement, 자, 이러한 요구사항은, 자, 여기서 lead는 cause의 뜻입니다. cause 목적어 투부사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the food industry, 음식 산업이 to put in, 삽입하도록 three different sources of sugar, 세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설탕의 근원을 음식 산업이 삽입하도록 초래했습니다. So that 그 결과 they don't have to say, 자,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The food has that much sugar, 자, that much는 그렇게 많은 음식이 그렇게 많은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So 그래서 Sugar does not appear first. 설탕이라는 게 맨 첫 번째 나타나지가 않게 됩니다. Whatever the true motive,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 여기에 이제 작가의 요지가 나옵니다. Ingredient labeling, 이 재료 라벨 붙이는 행동은 still does not fully convey the amount of sugar being added to food. 음식에 더해지고 있는 설탕의 양을 완전하게 전달하지는 않는 겁니다. 라벨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Certainly not in a language that's easy for consumers to understand.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 쉬운 언어로는 분명히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예시문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world famous cereal brand label.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cereal 브랜드의 라벨지는 indicate that 대절이야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cereal has 11 grams of sugar per serving. 얘들아, per serving이 뭐니? per serving은 11마다 이런 뜻입니다. per라는 건 뭐뭐마다야. serving이 11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cereal 곡물이죠. 콤프레이크 같은 거. cereal 브랜드 라벨지는 그 cereal이 1인분마다, 1회분마다 11g의 설탕만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라는 거야. but 그러나 nowhere, 그 어느 곳에서도 does it tell consumer, 그것은 소비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nowhere가 부정어도 직물이죠. 부정어가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동사의 위치가 도치가 됐습니다. more than one third, 자, 분수 읽는 법, 분자는 기수로, 분모는 서수로. 자, 이 박스, 시리얼 박스 3분의 1 이상이 contains added sugar, 자, added sugar는 첨가당이죠. 첨가당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시리얼 박스의 3분의 1 이상이 첨가당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얘기해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결국 이 ingredient labeling에는 한계가 있다. 제대로 설탕 성분을 제대로 얘기해 주고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봅시다. 1번 artificial sweetener, 인공 감미료. good or bad, 좋은가 나쁜가. 인공 감미료 얘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1번은 탈락이야. 2번 consumer benefits of ingredient labeling, 자, 재료 라벨 붙이는 거에 대한 소비자의 혜택? 혜택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재료 성분 라벨 붙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2번은 아니죠.
3번 슈거, 설탕이라는 거는 An energy booster for your brain. 당신의 뇌를 위해서 에너지를 증가시켜준다? 설탕 많이 먹어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4번 Truth about sugar hidden in food label. 음식 라벨지에 숨겨진 설탕에 대한 진실. 그쵸? 음식 라벨지가 제대로 영향력 있게 행사하지 못한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설탕에 대한 진실은 따로 있다 이 말이니까 4번이 정답이죠. 5번 찍을 학생 되게 많을 겁니다. 자, 왜?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To reduce sugar intake. 자, intake는 섭취입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얘기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번은 아니죠. 5번은 매력적인 오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퀴즈 답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출석 퀴즈 답을 강성호 선생님께 꼭 기한 내에 제출 완료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온라인 해당 일의 수강 신청은 무효가 되고 출결 상황은 무단 결석이 됩니다. 만약에 어려우면은 강성호 선생님께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강성호 선생님 연락처는 010-7935-2495번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2학년 영어 담당교사 강성호 영어쌤입니다. 영어 1. 오늘의 강의 진도는 모의고사 26번부터입니다. 26번 단어입니다. Mathematic, 수학, Mathematician, 수학가. Astronomy, 천문학, Astronomer, 천문학자. Devote, 바치다, 전념하다. Optic, 광학. Telescope, 망원경. Grind, 갈다.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자, 이 Universal, 보편적인 Gravitation, 중력이죠. 이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Wide ranging, range가 범위죠. Wide ranging, 범위가 넓은, 광범위한. Motion, 운동. Achievement, 업적입니다. Astronomy, 천문학. Astronomical, 천문학의. Carrier, 수행하다. 자, 타이탄.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 중에 제일 큰 위성을 타이탄이라고 합니다. 자, 토성이 영어로 Saturn이죠. 위성은 Moon입니다. 달이란 뜻인데 다른 행성의 위성도 Moon이라고 합니다. Describe, 묘사하다. Description, 묘사, 기술입니다. 자, 26번입니다. 26번은 크리스찬 하이언즈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통 수능 문제에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냐 안하냐 문제 많이 물어보는데 일치 안하는 문제가 일치하는 문제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자, 26번에서는 크리스찬 하이언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물리학자, 수학자인 사람인데 과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단어 잠깐 봅시다. 자, 더치. 자, 더치라는 건 네덜란드죠. Mathematician and Astronomer. 수학자 겸 천문학자입니다. Optics, 광학. Worker는 작업하다입니다. Telescope이라는 것은 망원경이죠. Grind는 갈다 이런 뜻입니다. 자, Dutch Mathematician, Astronomer, Christian Huygens. 자, 이 네덜란드의 수학자 겸 천문학자인 Christian Huygens는 was born in the Hague in 1629. Hague에서 1629년에 태어났다. He studied law and mathematics at his university. 그는 그의 대학에서 법과 수학을 공부했다. 요 밑줄치 문장 때문에 1번 통과. And then, 그런 다음에 he devoted some time to his own research. 그는 그 자신의 연구에 몇몇 시간을 헌신하고 몰두했다. Initially in mathematics. 처음에는 수학 연구했는데 But then, 그런 다음에 also in optics, 광학을 연구했다. Working on telescopes and grinding his own lenses. 그쵸? Work on이라는 거는 작업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망원경으로 작업을 하고 그 자신의 렌즈를 갈면서 광학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Work on이란 표현은 뭐뭐에 대한 작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his work on right 하면은 빛에 대한 그의 작업이란 말이 되겠죠. 이 유니버설 보편적인 그래비테이션 중력인데 이거의 law of universal gravitation이라고 고유명사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Hyons visited England several times. Hyons는 여러 차례 several times 여러 차례 영국을 방문했다. And 그리고 he met Isaac Newton in 1689. 1689년에 아이작 뉴턴을 만났다. 자, 비추친이 때문에 2번도 맞습니다. 2번도 통과. 1번, 2번 다 통과네. 자,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In addition to his work on light. 자, 빛에 대한 그의 작업에 더하여. Hyons had studied forces and motion. Hyons는 힘과 움직임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 But 그러나 he did not accept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아까 얘기했죠.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뭡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죠. 그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did not accept,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답은 3번이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받아들였다?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 자, Hyons wide ranging achievement. Hyons의 광범위한 업적입니다. wide ranging 하면은 범위가 넓은, 즉 넓은 범위의 광범위한 이란 뜻이죠. Hyons의 광범위한 업적은 included 포함시켰다. 뭘 포함시켰다? Some of the most accurate clock of his time. 그 당시에 가장 정확한 시계 중에 일부를 포함시켰다. The result of his work on pendulums. Pendulum은 시계추죠. 갈피를 못 잡는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시계추에 대한 그의 작업의 결과인 그의 당시에 가장 정확한 시계 중에 일부를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4번도 통과. 그렇죠? 1번, 2번, 4번 다 통과야. His astronomical work. 자, 그의 천문학적인 작업. Carried out, 수행이 된. 뭐로써? Using his own telescope. 그 자신의 망원경을 이용함으로써. 그 자신의 망원경을 이용함으로써 수행이 된 그의 천문학적인 작업은 included 포함시켰다. 뭘 포함시켰다? The discovery of Titan. 타이탄의 발견을 포함시켰다. 여기서 타이탄은 뭐냐? The largest of Saturn's moon. 이제 moon은 위성이죠. 토성의 위성 중에 가장 큰 타이탄의 발견을 포함시켰고 또 뭘 포함시켰다? The first correction description of Saturn's ring. 자, Saturn ring이라는 것은 토성의 고리입니다. 토성 고리에 대한 첫 번째 정확한 묘사를 포함시켰다. 요거죠, 요거. Saturn's ring. 네, 토성의 고리입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 그렇죠. 3번이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요 문장이 틀렸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 단어입니다. Commercial, 상업적인, 민간의. Airway는 항로. Structure, 구조, 구조물. Fixed, 고정된. Width, 너비, 폭. Define, 규정하다. Opposite, 반대의. Vertical, 상하의, 수직의. Aircraft, 항공기. Flight, 비행, 비행기. Intense, 고강도의, 강렬한. Takeoff, 이륙. Landing, 착륙. Access, 평가하다. Collide, 충돌하다. Collision, 충돌. Crash, 추락. Malfunction, 기기 오작동. Function이 기능을 하던데 mal을 붙이면 반대말 됩니다. 오작동하다, 고장나다 이런 뜻이죠. 오작동, 고장입니다. 자, 29번. 다음 글에 미치추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틀린 어법 찾기 문제입니다. 비행기가 옆에 보이죠? 비행기 관련된 지문입니다. 자, 단어 잠깐 봅시다. 자, commercial, 자, 상업적인 민간의 이런 뜻이죠. travel, 여행하다. airway는 항로입니다. similar to는 뭐뭐와 유사한. physical structure, 물리적인 구조입니다. fixed width, 고정된 폭과 defined altitude, 규정된 고도죠. separate traffic 하면은 통행을 분리시키다 이겁니다. separate란 단어 자체가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moving in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통행을 분리시키다 이런 말이죠. commercial airplanes. 자, 이 민간 항공기, 상업적인 민간 항공기는 generally travel airway, similar to road. 도로와 유사하게도 항로를 여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록 그것들 they are not physical structure. 그것들이 물리적인 구조는 아닐지라도 도로와 유사하게 항로를 여행합니다. Airway have a fixed width and defined altitude. 이 항로라는 것은 고정된 폭과 규정된 고도를 갖고 있고 그것들은 separate traffic moving in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moving in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통행을 분리시켜 줍니다. 그래서 moving 이하는
트래픽을 꾸며주고 있죠. 자, Vertical Separation of Aircraft. 자, Aircraft는 항공기죠. 항공기 사이의 상하수직 간격을 분리해두는 행동을 뜻합니다. Vertical Separation은 상하 분리 이런 뜻입니다. Pass over Airport. 자, 에어포트가 공항이죠. 공항 위로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Other processes occur below. 밑에서 다른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렇죠. 공항 밑에서 막 자동차들이 달리는데 위로는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Vertical Separation of Aircraft. 항공기의 수직 간격 분리해 두는 행동은 allow some flight 몇몇 비행기가 to pass over airport 공항 위로 지나가는 걸 허락해 줍니다. while 뭐 하는 동안에 other process occur below 밑에서 다른 과정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자, 공항 밑에서 다른 과정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비행기 몇몇 비행기들이 공항 위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준다 이겁니다. 왜? 항공기 사이의 상하 수직 간격을 분리해뒀으니까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다. 자, 비행기 관련해서 어휘 잠깐 정리해두겠습니다. Short period라는 것은 이 단기간의 이런 뜻입니다. Short period of intense pilot activity at takeoff and landing. 자, takeoff는 이륙, landing은 착륙이죠. 이륙과 착륙 시 단기간의 고강도 조종사 활동을 뜻합니다. Long period of라는 표현 알아둡시다. 장기간의 이 말이죠. Long period of lower pilot activity while in the air. 자, while in the air는 여전히 공중에 있는. 자, 공중에 있는 동안에 장기간의 저강도 조종사 활동이죠. The portion of flight라는 건 비행기 부분입니다. Portion은 부분이죠.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진 long haul 장기 비행이죠. 장기 비행으로서 알려진 비행 부분입니다. Haul이라는 명사 좀 알아둡시다. Haul이죠. Haul은 세게 끌다, 당기다 이런 뜻인데 수송거리란 뜻도 있어요. Long haul은 장기 수송거리, 즉 장기 비행이 되겠습니다. 에어트래블, 공기 중으로 여행하는 것, 즉 비행기 여행이라는 것은 usually cover long distance, 주로 장거리를 다루고 있다. 그렇죠? 짧은 거리를 비행기로 가지는 않겠죠. With, ER을 갖고 있는 장거리를 다루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는? With a short period of intense pilot activity at takeoff and landing. 이륙과 착륙 시 단기간의 고강도 조종사 활동. 또 뭐를 가지고 있는? Long period of lower pilot activity while in the air. The portion of the flight known as the long haul. 장거리 비행으로서, as the long haul. 장거리 비행으로서 알려진 비행 부분인 공중에 있는 동안 장기간의 저강도 조종사 활동. 그리고 이륙과 착륙 시 단기간의 강렬한 고강도 조종사 활동을 가지고 있는 긴 거리, 장거리를 비행기 여행은 다루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비노운 에즈 시리즈 좀 알아두자고. 비노운 에즈 뭐뭐로서 알려지다. 비노운 바이 뭐뭐에 의해 알려지다. 비노운 포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비노운 투 명사 누구에게 알려지다. 비노운 투 동사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지다. 이것도 꼭 같이 알아두세요. During the long haul portion of the flight. 어떤 비행의 장거리 부분 기간 동안. 그쵸? Long haul portion이라는 거는 장거리 비행 부분입니다. Pilot spend more time assessing aircraft status. 조종사는 비행기 상태, aircraft status. status는 상태죠. 비행기의 상태를 assessing, 평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뭐보다도 then searching out nearby planes. 자, nearby planes라는 것은 근처의 비행기죠. 자기 근처에 있는 비행기를 수색하는 것보다도 비행기 상태를 평가하는 데 조종사가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 이런 말입니다. assess는 평가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collision between aircraft. 자, 항공기 사이의 충돌이 usually occur,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In the surrounding area of airport, 공항의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 사이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While, 반면에 crash due to, 자, due to는 뭐뭐 때문에 이 말이죠. owing to의 뜻입니다. aircraft malfunction이라는 것은 항공기 오작동이죠. 항공기 오작동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추락. 그러한 추락 사건은
자, tend to occur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have a tendency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during long haul flight 장기 비행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5번이 틀렸는데 5번에서 S를 빼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5번에서 S를 빼야 하는 건 crash, 추돌이라는 게 복수명사잖아. 복수명사가 나왔으면은 삼싱 단수현재 S는 빼줘야죠. 너무 허무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단어입니다. aroma, 향기죠. excite, 자극하다. drift, 떠다니다. detect, 감지하다. come up an idea, 생각을 떠오르게 하다. 생각이 떠오르다. suggest, 제안하다, 암시하다. particle, 알갱이, 입자. vision, 시야. puddle, 물, 웅덩이. gradually, 점차로, 점진적으로. reason, 추론하다. steam, 증기, 수증기죠. conserve, 보존하다. conservation, 보존. inspire, 영감을 주다. inspiration, 영감. 자, take the credit for, 이거 좀 어렵습니다. 뭐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다, 이런 뜻입니다. atomic, 원자. theory, 이론이죠. 자,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테이스트 버드, 미래라는 것 좀 알아둡시다. 혀의 미각기관이에요. 혓바닥 보면은 돌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미래라고 불러요. aroma, 냄새, 향기죠. aroma of the kitchen 하면 주방 냄새입니다. excited, 자극했다. 아까 우리 얘기했죠. 테이스트 버드는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라는 단어 알아두고. in the form of 뭐뭐의 형태로 모레큘 분자입니다. drifting through the air라는 건 허공에 떠다니는 이란 뜻이죠. 현재 분사 ing, drifting이 명사 모래큘 꾸며주니까 중간에 낀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대로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So, I was sitting outside a restaurant in Spain one summer evening. 어느 여름 저녁 나는 스페인에 있는 식당 밖에 앉아있는 중이었다. Waiting for dinner,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The aroma of the kitchen. 자, 이 주방의 냄새, 향기가 excited my taste bud, 나의 미래를 자극시켰다. My future meal, 나의 미래의 식사는 was coming to me, 나에게 오고 있는 중이었다. In the form of molecule, 분자의 형태로 오고 있는 중이었다. Drifting through the air라는 건 허공에 떠다니는, 허공에 떠다니는 분자의 형태로 내 미래의 식사가 나에게 오고 있는 중이었다. Too small for my eyes to see. 투투용법이죠. 너무 작아서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but detected by my nose. 나의 코에 의해서는 감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자의 형태로 나의 미래의 식사가 나에게 오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상 없습니다. The Asian Greek. 고대 그리스인들이 first came upon the idea of atom. 원자라는 것의 생각을 처음 떠올렸다. came upon the idea라는 건 생각을 떠올리게 했다 이 말이죠.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원자에 대한 생각을 처음 떠올렸다. the smell of baking bread. 굽고 있는 빵의 냄새가 suggested to them that 그들에게 대지어리라는 사실을 제안했다. 뭐를 제안했다? small particle of bread, 빵의 작은 입자가 existed,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beyond vision, 시야에 보이지 않게. 빵의 굽고 있는 빵의 냄새는 빵의 작은 입자죠. 그 빵의 작은 입자가 시야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제안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The cycle of weather에다가 날씨의 순환이라고 쓰세요. 자, 날씨의 순환이 disprove this idea, 이러한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했습니다. prove가 입증하다 뜻인데 앞에 dis가 들어왔으니까 disprove는 틀렸음을 입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puddle이라는 거는 길가에 물 고여져 있는 거, 물 웅덩이를 puddle이라고 합니다. 그쵸? A puddle of water on the ground. 지면 위에 있는 물 웅덩이는 gradually dries out. 점차적으로 말라버립니다. disappears. 사라져버리고 and then 그런 다음에 falls later as rain. 나중에 비로써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뒷부분에 한 얘기는 이러한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생각이 맞았다는 걸 강화시켜준다 이런 말이잖아. 3번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을 reinforce, 강화시키다는 말로 바꿔보세요.
reinforce, 강화시키다, fortify의 뜻입니다. Puddle of water on the ground라는 것은 지면 위에 있는 물 웅덩이입니다. 여기서는 이 날씨의 순환은 이러한 생각이 맞았다, 이러한 생각을 강화시켰다 라는 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They reasoned that, 자 여기서 reason이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reason은 infer, 추론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들은 추론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대짤리아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자, particle of water에다가 수분 입자라고 써요. turn into steam 하면은 증기로 변하다, 이런 말이죠. conserve, 보존하다, conservation, 보존이고, even if, even though는 설령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There must be,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There must be particles of water, 물 입자가 존재함에 틀림없다. 무슨 물 입자? turn into steam, 증기로 변하고, form cloud, 구름을 형성하며, fall towards, 땅으로 떨어지는, so that 그 결과, water is conserved, even though the little particles are too small to see. 투투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그쵸? 그 작은 입자가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보일 수 없을지라도 물이 보존되는 그러한 증기로 변하고 구름을 형성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물 입자가 존재함에 틀림이 없다라고 그들은 추론을 했다, 이런 말이죠. 자, 파이아라고 하는 스페인 요리가 있습니다. 홍합이랑 새우랑 넣어서 자글자글 끓여먹는 요리죠. My 파이아, 나의 파이아가, 자, 스페인에 있는 나의 파이아 요리가 had inspired me, 나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4,000 years too late, 자, 이 4,000년이나 너무 늦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뭐 하기에? To take the credit for atomic theory. 자, atomic theory라는 것은 원자 이론이죠. 원자 이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에는 4,000년이나 너무 늦게 스페인에 있는 나의 파이아 요리가 나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의 disproved를 reinforced로 고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출석 퀴즈 답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출석 퀴즈 답을 강성호 선생님께 꼭 기안내 제출 완료해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온라인 해당 일의 수강 신청은 무효가 되고 출결 상황은 무단 결석이 됩니다. 만약에 어려우면은 강성호 선생님께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강성호 선생님 연락처는 010-7935-2495번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